안녕하세요, 우승건축입니다. 오늘은 디자이너가 살고 싶은 집이라는 컨셉으로 공간을 꾸며봤는데요. 이 공간은 저희 회사에서 최근에 구입한 건물에서 한 층을 한번 리모델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촬영에 앞서 저희 회사 디자이너 소울님의 컨셉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컨셉을 홈캉스와 힐링으로 잡았는데요. 저는 집에서 휴식하는 거를 제일 좋아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전체적인 색감은 얼씨 컬러로 눈에 가장 편안한 자연에서 온 컬러를 주로 사용을 하여 배색을 하였습니다. 네, 큰 컨셉을 이제 같이 들어보셨고요. 한번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공간을 다 쪼개서 현관, 거실, 그다음에 다이닝 겸 주방, 욕실, 그다음에 방 순서도 한번 저희가 촬영을 해서 디자이너가 그 곳곳에 과연 디자이너가 살고 싶은 집은 어떤 집일지 한번 같이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자이너가 살고 싶은 집 홈캉스 편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크게는 지금 현재 외부 도어를 지금 찍고 있는데요. 나중에 비포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여기에 원래는 도어가 있진 않았습니다. 기존에 외부용 샤시로 설치가 되어 있었었는데 지금 왼쪽 측면 하얀 구간을 벽돌을 쌓아서 막고 오른쪽에 현관문을 달았습니다. 비포 사진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벨, 요즘 이제 디자인들이 굉장히 심플하게 나와서 지금 보시면 코콤 제품으로 비디오폰 설치를 완료하였고요. 자, 그럼 이제 현관부터 저희가 들어가서 저희 디자이너하고 같이 오늘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센서 등이 이제 입구에 들어가면 켜지게 될 거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상부부터 천천히 디자인을 한번 쭉 보시고요. 굉장히 또 공간이 컴팩트하게 디자인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보여진 이 공간에 대해서 디자이너가 어떤 의도를 갖고 신발장의 종류라던가 현관에 있는 유리 이런 것들을 어떤 의도를 갖고 디자인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현관 공간은 그렇게 크지 않은 공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장감을 주려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색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전체적인 컨셉에 맞춰서 우드로 프레임을 돌려서 이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이제 현관을 보통은 이제 중문을 통해서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측면으로 이렇게 구성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거실 공간이 메인으로 보일 수 있도록 측면으로 들어가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불투명 망임 유리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좀 잘 못하는 편인데 들어가자마자 내부가 환히 보이게 되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렇게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보시면은 뭐 하부 같은 경우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신발장 하부 띄움도 해주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네, 공간이 좁은데 저희가 지금 중문을 여닫이로 사용을 했거든요. 이게 양쪽으로 다 열리는 문이다 보니 바깥쪽으로도 열 수 있는데 그럴 때 앞쪽에 슬리퍼라든가 평소에 신는 신발들이 있으면은 뭐 물건을 들고 문을 열어야 될 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서 그런 신발들은 아래쪽에 넣을 수 있도록 하부를 띄워서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네, 보통 신발장 구성할 때 내부도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혹시 내부는 설계하신 의도가 있으신가요? 일단은 신발을 최대한 수납할 수 있게 계획을 했고요. 여름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우산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산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우산꽂이는 늘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컴팩트하게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바닥에 있는 타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사이즈도 좀 크고 요즘 많이 유행하는 테라조 타일을 사용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큰 타일 같은 경우에는 매지가 굉장히 적어서 관리가 용이한데요. 타일 자체는 백색으로 했지만 그 테라조의 알갱이들의 그레이 색상이 있기 때문에 줄무늬는 회색으로 넣어서 관리하기도 좀 더 용이하게 그렇게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잡이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보통 고객님들께서 상담하다 보면은 신발장 손잡이들이 꼭 뭐 종류가 한두 개냐
이러는데 혹시 신발장이나 가구 같은 거 제작할 때 지금 보이는 이런 화이트도 굉장히 모던한데요. 뭐 이런 짜비를 고를 수 있는 요령이 있나요? 일단은 전체적인 컨셉에 맞춰서 저는 최대한 고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일단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과하지 않고 힐링이 컨셉이었기 때문에 너무 눈에 튀지는 않으면서 사용하기 편리한 디자인을 골랐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베이직하고 심플하면서 사용감 좋은 것으로 고르게 되었습니다. 뭐 덧붙여서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이제 가구를 제작을 맡기는 경우에 이런 신발장 손잡이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제작하는 가구 업체들의 그 고정적으로 갖고 있는 손잡이 한 두세 개 정도밖에 고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통 손잡이는 인터넷에 뭐 문고리닷컴 같은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 다양한 손잡이들을 미리 구입해 놓으셨다가 제작하실 때 이렇게 가구 업체에다 의뢰를 하시면 이렇게 좀 더 특별한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럼 저희 이제 한번 현관은 좀 다 본 것 같고 자 우선 내부에 들어가는 데 앞서서 보시면은 이제 이 현관에서 항상 이렇게 분리되는 구간이 있어요. 타일과 바닥 마감재가 만나는 구간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가운데 대리석을 넣었네요. 이것도 별도로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바닥 타일과도 패턴이 비슷하고 내부에 지금 저희는 장판을 사용했는데 장판 색감과도 비슷해서 일단 전체적인 색감이 잘 맞고요. 대리석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코너비드를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데 그렇게 된 경우에는 걸으면서 이제 코너비드가 계속 닿다 보니까 그게 벗겨질 수 있거든요. 근데 대리석 같은 경우엔 자체가 단단하기 때문에 벗겨지는 거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어서 그렇게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 거실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